네. 그러면 이제 이론편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한번 이제 술을 좀 마셔봐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술 먹방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하물며 술 먹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자 일단 중국 맥주에서 굉장히 역사가 제일 길다는 중국의 하얼빈 맥주.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여기 약간 지금 캔이 약간 좀 약간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네. 일단 중국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하얼빈 맥주 준비했고요. 서기 1900년에 시작됐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칭따오 맥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따오 그 기본 라거 맥주예요. 기본 라거 맥주고. 그리고 이게 바로 칭따오 밀맥주예요. 그래서 이 칭따오 밀맥주를 그 뭐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비교 먹방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썸네일 때문에 이렇게 좀 찍어 놓는 거고요. 웃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안주가 생겼어요. 제가 그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물 하나 받았어요. 조그만 거. 유통기한은 2018년 12월 25일 오늘까지라서 그냥 내가 오늘까지라서 좀 초스피드로 먹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스티커를 까서 스티커를 좀 까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으이씨. 왜, 안. 에이씨. 스티커를 깨는 것도 일이다. 됐다. 한번. 오, 고구마 케이크다. 잠깐만요. 와, 이거 케이크 사진 찍고 먹어야 되겠다. 케이크 사진 좀 찍고 먹을게요. 근데 이거 빵집 어디서 온 거지?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어디 빵집이라고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케이크 보면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아, 나 이거 케이크 사진 좀 박아야지. 잠깐만요, 사진 박을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제 그 공개는 끝났고 지금부터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자, 연령 제한 방송에 대한 운영 원칙 안내.
연령 제한 방송을 진행하실 때 공공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배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방송이 신고 적발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방송 중지, 해당 아이디 서비스 이용자 제한, 반복적으로 적발 시 영구적인 접속 금지, 또한 내부적인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관련 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자, 이제 우측 상단에 19금이 떴어요. 우측 상단에 19금이 떴는데, 뭐 어쩌겠어요. 술 먹방 할 때 19금 걸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걸어야지. 그래서 걸었고요. 잠깐만요. 제가 19금 걸었고, 자, 일단은 제가 샘플로 담아드릴 컵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컵이 좀 약간 물기가 좀 좀 투명한 컵을 좀 하나 갖고 왔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종류별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하얼빈 맥주. 자, 일단은 하얼빈 컬러예요. 하얼빈 컬러고, 일단은 이게 한 모금 내지 두 모금 정도 분량인 건데 한번 마셔볼게요. 자, 여러분, 자, 메리 크리스마스. 짠. 아, 글쎄요, 그냥 맥주인데? 자, 한번 이제 칭따오도 한번 따라서 마셔볼게요. 똑같은 양. 참고로 이거는 한 캔 500ml짜리 3개예요 오늘 저 1.5L 마실거예요. 자, 이게 중국 칭따오 기본 맥주예요. 칭따오 그 라거 맥주.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번, 자, 짠. 조금 진하다. 하얼빈 맥주는 그렇게 쓴맛이 안 나는데, 칭따오 맥주는 조금, 이게 술이구나. 약간 그런 쓴맛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맥주. 제가 하얼빈하고 칭따오는 먹어봤는데, 자, 이제 안 먹어본 거. 이거 칭따오 밀맥주. 칭따오 밀맥주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칭따오 스타우트는 제가 사는 동네에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안 하네요. 그래서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 밀맥주라 약간 색깔이 좀 살짝 다르죠? 밀맥주라 약간 색깔이 조금 뭔가 탁한 느낌이 좀 있어. 자, 밀맥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세 번째, 짠! 해서, 아! 이거는 나 느낌 난다. 그 예전에 되게 특이한 맥주 마셔본 거 있어요. 되게 특이한 맥주 마셔봤는데 역시 그 느낌이에요.
역시 밀맥주라서 그런가? 어쨌든 일단 이 칭따오 밀맥주는 이거예요. 칭따오 밀맥주. 이거 위트비어. 이거 밀맥주는 딱그 구분이 돼. 그리고 일단은 이게 제일 약간 쓴맛이 제일 쓴맛이 나. 이 칭따오가 제일 쓴맛이 나고요. 참고로 칭따오는 세계 맥주 판매량 2위래요. 1위는 중국의 설화맥주인데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되고 있죠. 아, 힘을 왜 많이 썼어요? 뭐 크리스마스에 뭐 물건 날랐어요? 아니면 뭐그 화끈한 밤을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좀 커플들이 많이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솔로라서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 거지만. 아, 화물? 헐. 맞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야근하는 분도 있던데. 지금 제가 오늘 제가 방송에서 잘안 하는 술 먹방을 하는 이유는 중국 맥주 오늘 비교 먹방 한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중국 맥주 비교한다고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까지는 제가 중국 주류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론 컨텐츠도 제가 만들어 놨고, 이론 컨텐츠도 이야기를 했고, 중국 맥주야? 일단은 이 하얼빈 맥주는 제일 시원해요. 하얼빈 맥주가 제일 시원하고요. 그 칭따오 맥주 기본이 칭따오 맥주 라거가 좀 조금 약간 진해. 그리고 이거 칭따오 밀맥주는 굉장히 맛이 좀 톡톡 튀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안주라 하기엔 좀 멋있게 하지만 어쩌다 보니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가 한 조각 그 하나 받아와 가지고 그 이거를 먹도록 하겠어요. 원래는 이 중국 맥주에는 양꼬치를 같이 먹어야겠지만 제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그냥 이 제가 선물 받아온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그냥 먹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그냥 뭐 심플해요. 고구마 케이크인데 조그만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 설화 맥주를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그 설화 맥주가 세계 맥주 판매량 1위예요. 맥주 판매량하고 매출액 1위, 세계 1위가 설화 맥주고 2위가 칭따오래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중국이 인구수가 많아서 1, 2위인 거예요. 3위가 어떤 맥주인지 솔직히 궁금해. 3위가 솔직히 궁금해요. 제가 뭐 이제 방송에서 제가 술 먹방을 진짜 어쩌다 한번 해서 그렇지. 그 뭐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마지막 술 먹방이 그때였을 거예요. 제 마지막 술 먹방이 저기 월드컵 때였을 거예요.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 경기했을 때. 하이네켄? 그 네덜란드 거? 하이네켄은 나도 좋아해요. 그 하이네켄 시원해서. 내가 하이네켄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것 중에 칼스버그. 칼스버그는 가끔 마셔요. 근데 나는 칼스버그 마시고 나면요. 조금 속이 안 좋더라고요. 느낌은 좋은데. 뭐 그렇다고요. 여기 사실 맥주는요, 그
거기 가서 맛있는 게또 임팩트가 있죠. 그 무엇이냐? 그 어떤 임팩트가 있냐면요. 잠깐만. 여기 왜 설탕이 이쪽으로 떨어졌지? 아, 원래. 아, 원래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말뚝이 세워져 있는 건데 눕혀 있었구나. 어쩐지. 어차피 이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설탕만 빨아먹고. 내려놔. 어쩐지 여기 설탕가루가 떨어져 있었어. 그렇다고 하고요. 고구마 케이크예요. 미국 맥주 중에 내가 먹어본 건요, 카프리 마셔봤고, 카프리 마셔봤고, 밀러 마셔봤고, 그리고 버드와이저까지 마셔봤어요. 거기까지 마셔봤어. 그리고 저는 하얼빈 맥주는 최근에 마셔봤고, 이거 칭따오는요, 칭따오는 제가 학부생 2학년 때요, 우리 과가 그 산동반도로 답사를 갔었거든요, 5박 6일. 근데 원래 답사 가본 분들은 알잖아요, 밤마다 술 마셔요. 밤마다 술 마시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중국 가서 5박 6일 그 다섯 밤 동안 맨날 이 칭따오 맥주 마셨던 것 같아요. 참고로 2007년에 갔어요. 2007년에 갔었고, 일부러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밑에 여기 컵에다 따라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그냥 거품이 보이고 싶어서. 거품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좀그 따라 마시는 거고. 뭐 어차피 썸네일은 다 뽑았으니까. 썸네일은 다 뽑았으니까 뭐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고.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한 게, 이게 방송국 그 다시 보기 파일이요. 그 카테고리를 바꾸거나 뭐 다시 보기를 나누거나 그럴 때 파일이 나뉘거든요. 근데 19금을 걸었을 때도 파일이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동영상 파일을 편집뿐만 할까 아니면 풀 영상도 올릴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유튜브에는 굳이 술 마시는 거 같다가 연령 제한을 걸 필요 없잖아요. 이게 밀맥주 색깔이에요. 밀맥주고 밀로 만든 거죠. 밀가루 빵도.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홍익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얼굴색이 빨개지는 거지 저는 멘탈이 뭐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술 먹방을 잘안 해서 그렇지,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술 약속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술 약속이 있어도 제가 방송을 할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여러분들 술 먹고 또 축구는 보잖아요. 술 먹고 집에 와서 방송 킬때 있잖아, 가끔. 자, 요 고구마 케이크 단면 보여줄까?
막 이래. 그 중간에 고구마 무스 층이 있거든요. 빵은 빵이고. 이게 고구마 무스예요. 고구마 무스. 좀 조명이 눈부시나? 여기 고구마 무스? 그래서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거를 그 먹방 카테고리로 안 하고 지식 카테고리로 해놓은 이유가 그 오늘 지금 이게 그 맥주를 비교 먹방을 하는 게그 중국 컨텐츠라는 거잖아요. 그 커체 삼국지 미션이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로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 진짜 밀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걸까? 조금 약간 뭔가 제가 싫어한 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과일 주스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밀맥주는. 아, 물론 저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술을 버리진 않아요. 술 아까운데 왜 버려? 다 마셔야지. 원래는 케이크 맥주하고 잘안 먹는데, 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안주가 없으니까, 그러면, 칭따오하고, 이게 칭따오 라거 색깔이에요. 라거 맥주는 좀 투명하죠? 밀맥주는 약간 투명도가 좀 낮은데, 라거 맥주는 좀 투명하죠. 지금 아는 형이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케빈과 함께니. 그래서 저는 잠깐만 답을 보낼게요. 카톡을 지금 내가 PC 카톡이라. 내가 설마 케빈하고 같이 보내겠니? 그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면요 그나 홀로 집에 원투쓰리 막 봤잖아요. 그 뭐냐 잠깐만요. 그, 나 홀로 집에 그 1, 2, 3 할 때, 그때 그 케빈. 그때 그 주인공 캐릭터 이름이 케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 TV 그 대표님이, 그 서수길 대표님이, 그 닉네임이 케빈이잖아요. 저희 케빈님. 그래가지고 제가 케빈님하고 아마 술자리가 딱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 BJ 골든벨 뒤풀이. 그래서 그때 뭐 역사 얘기 관련 뭐 했었죠. 그래서 케빈님이 저는 아세요. 근데
제 방송에 들어오진 않죠. 보통 케빈님은 한때 방송 열심히 들어가실 때는 그 여캠분들 방송을 많이 들어가시더라고. 가발 쓰고 방송할 걸 그랬어. 그래서 그 뭐냐 그 나홀로 집에 근데 나홀로 집에가 영화가 한 편이 런타임이 얼마죠? 그 뭐냐 나홀로 집에 옛날에 막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막 나홀로 집에 막그몇 시간짜리 그 상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평소에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면요. 그냥 그 일요일 평소에 그 편성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그 원래 그 주말에 그 편성 프로그램이 보통 그 2시에서 4시까지가 그 편성 프로그램이 비거든요. 그래서 2시에서 4시까지는 보통 그 인기 드라마 두 편을 연속으로 재방송을 해줘요. 그 지상파 채널들은. 그런데 그거를 하죠. 그 크리스마스가 평일일 때는 그럴 때그 주말일 때보다 편성이 더 없어요. 왜냐면 그 일요일에는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보통 한 16시부터는 그 예능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뭐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쫙 이어지잖아요. 뉴스 시간까지. 뉴스 시간, 드라마 시간까지 그게 쫙 이어지는데 그때까지 쫙 이어지는데 평일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그급 예능 프로그램 편성하고 그 명절 때그 하루짜리 막 예능 편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그 케빈은 지상파 시대 때는 그 나홀로 집에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타이틀을 갖고 오면 세 편이죠. 반지 원정대 두개다 왕의 귀환. 그리고 이 뭐냐 영화 제작 순서는 그 뒤에가 호빗이 있지만 스토리상 순서로는 호빗이 앞에 있죠. 그리고 근데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다 해도 3, 42 반나절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영화가 8편이 있잖아요. 해리포터가 영화가 8편이 있는데, 그러면 마법사의 돌, 비밀의 방, 아즈카반의 죄수, 불의 잔, 불사도 기사단, 혼혈 왕자, 그다음에 죽음의 성물 1, 2. 죽음의 성물은 두 편을 나눴죠. 워낙에 얘기가 중요해가지고 그 호크룩스 없애는 거라서. 근데 그 해리포터 시리즈 그 영화 8편이 그 중간에 광고 넣고 그러면 딱 24시간이 돼요. 딱 24시간이 되니까 그딱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면요 그딱그 영화 전문 채널들 있죠. 영화만 상영하는 채널들 그 영화 상영하는 채널들은 크리스마스엔 땡 잡은 거예요. 0시부터 24시까지 해리포터 그 25일 0시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시작해가지고 그 뭐냐 그날 저녁 그 18시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을 시작해요. 그러면 딱그한 23시 50몇 분쯤이면 그 해리포터하고 볼드모트가 그톰 리들이
그 호그와트에서 그 마지막 그 결투 벌이는 그 마법 지팡이 쓰는 그 장면 딱 그때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한 23시 55분쯤 되면 해리가 그 알버스 덤블도어의 요술 지팡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던져버려. 원작에서는 그딱 총나무 알버스 덤블도어의 그딱 총나무 지팡이를 갖다가 그 해리의 그 부러진 지팡이를 고치고 그리고 고쳐서 계속 자기 거 계속 쓰고 그딱 총나무 지팡이는 덤블도어의 무덤에다가 다시 갖다 놓죠. 물론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지팡이의 주인과 관련된 거예요. 죽음의 성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리가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투명 망토가 있고, 두 번째는 덤블도어가 갖고 있던 딱 총나무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죽음의 성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아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나는 커피 먹으면 잠잘 오던데? 아 나는 카페인에 면역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영화 채널 중에 하나는 막 많잖아요. OCN은 심지어 두 채널이죠. OCN하고 슈퍼액션. 그리고 뭐 채널 CGV 뭐 이런 채널들 보면요. 그 중에 한 채널은 12월 25일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0시에 시작해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 2까지 24시간 딱 채우는 채널이 있어요. 대단해. 그런 채널들 덕분에 워너브라더스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먹겠죠. 저작권료. 그래서 그 해리포터보다 해리케인 어젯밤에요. 어젯밤에 손흥민 선수 두골 한도움 이득점 1도움 했고 어저께 해리케인도 두골 넣었어요. 케인도 두 골, 손흥민도 두 골. 난리 났어 어제 토트넘 경기 중계했잖아요. 저 어제 그 중계가 운 좋게요. 그 뭐냐, 테마 이슈보다 더 좋은 게 배너에 떴어요. 상단 배너에 떠가지고 배너 누르면 다내 방송 온 거야. 그게 대박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모르겠어요. 그 특정 포지션 최고일지는 장담 못하는데 월클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월드컵 때마다 하는 그 포지션별 그 최고의 플레이어 있잖아요. 올스타. 거기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 월클급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음 월드컵 때는 잘하면 포지션 그 측면 공격수 그 올스타에 손흥민 선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월드컵 때. 일단 아시안컵은 확실시 포지션 최고 플레이어. 측면 공격수. 그렇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아자르보다 당연히 낫지.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토트넘이 해리케인이라는 그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그4-2-3-1 시스템을 쓰잖아요. 보통 4-2-3-1 시스템을 쓰는 팀은 스트라이커가 굉장히 그 기량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게 4-2-3-1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 공격수들이 골을 안 넣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4-2-3-1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쩌면 그
황의조 선수의 등장이 손흥민 선수한테도 굉장히 좋은 게 거일 수도 있어요. 그 토트넘에서 익숙한 포지션을 대한민국 국대에서도 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국대에서도 익숙한 포지션을 뛰게 되면, 그래서 스트라이커 자리는 황의조 선수한테 주고, 손흥민 선수는 그 토트넘에서 맡은 그 자리에 하면 되는 거잖아. 체력. 그래서 황의조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해리케인? 그 정도까지 성장은 할수 있어요. 문제는 해리케인이 아직도 젊더라? 해리케인 아직도 젊어요. 그래서 아직도 케인이 20대 중반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 스피드요. 근데 솔직히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는요, 골 결정력만 좋으면 돼요. 사실 그러면 좋은 건데, 거기에 좀한발 올라가가지고 가끔씩 수비 가담도 해주고 공격 루트도 만들어주고 그런 공격수가 진짜 최고이긴 하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기본 덕목은 사실 골 결정력이에요. 골 결정력만 있으면 되기는 해. 하여간 그리 하고요. 아휴, 덕분에 오늘, 근데 사실 오늘 이 컨텐츠는 그 소스는 페이님이 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페이님한테는 좀 고맙다고 인사를 좀 전해야 될것 같아요. 술 먹방 해도 된다고 했었거든. 중국 음식.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좀 약간 그막 마라탕 먹거나 훠궈 먹거나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맞아요. 그 지난번 그 내가 그 맨유 경기 중계했잖아요. 맨유 경기 중계할 때그 맹구 탈출. 진짜 급방제 검분이 있었어요. 무리뉴 스타일이 선수들하고 안 맞았다기보다는요, 원래 맨유의 축구 스타일이 화끈한 공격이었거든요. 맨유의 축구 스타일은 원래 화끈한 공격이에요. 근데 무리뉴 체제에서 제가 맨유 경기를 중계할 때 그렇게 화끈한 공격 경기는 몇 경기 못 봤어요. 제가 EPL 중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물론 이번 시즌에 그 풀럼한테 4대1로 이긴 게 있었지만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운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딱그 맨유 그 레전드 플레이어가 임시 감독 오니까 딱그 맨유 기존의 그 컬러가 돌아온 것 같아. 그 맨유의 팀 컬러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맨유가 리그 6위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솔샤르 신고식 5대1로 이겼잖아. 그래서 제가 그 진짜 그 경기 보면서 진작이 이렇게 했어야지 약간 진짜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그 안정환 해설위원의 그 한마디 있잖아요.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맞아요, 제시린 가드. 하여간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맨유 경기를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그
오늘 25일인데 내일 밤에요. 26일 밤 27일 새벽에 그 박싱데이 경기 있잖아요. 그 박싱데이 경기할 때요. 그 그런 빅식스 팀들이 경기가 다 겹치더라고요. 한팀 빼고는. 한 팀은 그 뒷시간에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경기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 토트넘을 이길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있을 거면 그러면 그 리버풀을 이길 거예요. 리버풀 경기를 지금 2순위로 두고 있는 이유는 제가 토요일에 그 외사촌 동생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사촌 동생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자인데도. 걔가 축구 엄청 좋아하는데 신혼여행 코스에 영국이 껴있어요. 근데 그 영국을 가는 이유가요. 박싱데이 때 안필드 직관을 간대요. 박싱데이 때 안필드 직관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벤치라면 저는 그날 리버풀 경기를 켤 거예요. 친척 동생이 보고 있다고. 친척 동생 직관하는 경기라고 나는 서울에서 중계할 거야. 애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냐 결혼식 전에 그 같이 만나서 밥 먹을 때요. 내가 계속 걔하고 축구 얘기했잖아. 계속 축구 얘기했잖아. 생각해봐요. 여자 사람하고 스포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스포츠 BJ가 아니고서는. 응?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기준으로는 은비님하고는 축구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뭐, 그, 야구 BJ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야구 역캠이 그, 저기 기아 타이거즈 편파하는 그 스리링님하고 그 독도골든벨 같이 나왔을 때그 하나이글스 편파한다는 그 김영현 기자님밖에 모르거든요. 야구 역캠은 하여간 뭐 그런 정도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제 외사촌 동생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 유럽 축구를. 이게 그 호주에 좀 오래간 동안 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 축구를 엄청나게 보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호주가 아시안컵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죠? 한번 물어봐야지. 아시안컵 때 호주 응원할 거냐, 대한민국 응원할 거냐? 아, 어차피 1월 초에 귀국하지? 응. 그때 물어봐야지. 딱 새해 시작하면 아시안컵이죠? 그래서 감스트님이 연말에 시상식 일정을 빼고 지금 휴가 중이래요. 연말에 2주 휴가를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상식 일정이 껴있는데 또 휴가를 쓰는 이유는 그 아시안컵 전에 쉬려고. 그 뭐냐? 여름에는 그때 쉬었잖아요. 월드컵 끝나고 2주 쉬었더라. 월드컵 끝나고 쉬었고 아시안컵 전에 쉬고. 그 아시안컵 끝나면 설날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리버풀이 승점 1이고 맨시티가 2이고 토트넘이 3이잖아요. 근데 이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이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맨유가 각성해서 맨유가 각성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맨유가 너무 각성했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박싱데이 전후로 변수는 맨유인 것 같아요. 맨유가 과연 6위에서 더 얼마나 더 올라올 것인가? 맨유는요, 그 챔스 진출권 못 따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보는 팀이잖아요. 그 맨유는. 그러니까 보통 EPL의 빅6 팀들은 최종 목표는 우승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승을 못할 경우 차선의 목표는 챔스 진출.
근데 어느 팀이든 원래 최고의 목표는 우승이죠. 그거 무리뉴가 망쳐서 그런 거 아니야? 하여간. 그래서 감스트님도 그 무리뉴가 감독을 했을 때는 무리뉴 엄청 까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리뉴가 막상 잘렸다고 하니까 감스트님이 그래도 감독이었는데 여태까지 고생 많았다. 그렇게 인사는 하더라고. 그리고 감스트님이 그 손흥민 선수가 계속 너무 활약을 잘해주니까 계속 그러더라. 손흥민 선수 제발 맨유 와주세요. 안 되겠지만. 하여간. 그 사실 왜요? 솔샤르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스타일이 안 맞나? 스타일이 안 맞나?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값이 비싸죠. 지금 토트넘하고 장기 계약돼 있죠. 토트넘하고 지금 장기 계약돼 있어요. 애초에 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만일에 군대를 갈 경우까지 생각해서 장기 계약을 한 건데 금메달 따왔죠. 원래 빅보였을 거예요, 토트넘. 토트넘이 연고지가 런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빅보가 맨유, 리버풀, 토트넘 그리고 아스날 또는 첼시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맨시티가 합류하면서 빅식스가 됐어요. 맨시티가 최근 몇년 동안 강해져 가지고 지금은 EPL은 빅식스예요. 맨유, 맨시티, 그다음에 리버풀, 토트넘, 아스날, 첼시. 거기까지 1등에서 6등까지는 보통 빅6를 고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빅6들의 보통 그 어느 정도의 목표는 챔스 진출권 4등 안에 드는 거. 근데 아스날하고 첼시가 그 빅6 중에서는 좀 밀리는 팀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EPL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토트넘 했을 때 그렇게 토트넘이 강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은 너무 강해. 이영표 해설위원이 있을 때는 토트넘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어. 이영표의 설이 있을 때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 이영표의 설이언도 진짜 우리나라 축구에서는 진짜 레전드지. 근데 아직도 술이 왜 이리 많이 남았지? 아, 1.5리터라고 했구나. 그쵸. 원래 선수들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유리모. 제가요. 야구 선수 중에요.
야구선수 중에 제일 아쉬웠던 선수 중에 누가 있냐면요. 메이저리그 선수예요. 조지 베켓이 있어요. 이 조지 베켓이 이제 은퇴 전 마지막 시즌 때 노히터 게임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베켓이 진짜 젊을 때요. 그 월드 챔피언을 진짜 많이 견인을 했어요.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 우승할 때 월드시리즈 MVP가 조지 베켓이었고, 2007년에 보스턴 레드삭스 월드 챔피언 될때 ALCS MVP가 베켓이었거든요. 근데 그 투수가 사이 영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상 때문에 풀타임은 뛴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포스트 시즌 우승 청부사이긴 했어. 우승 청부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이 영상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스타프 자체는 사이언급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플로리다 말린스 에이스였는데 말린스가 그 폭탄 세일하면서 파이어 세일하면서 레드삭스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레드삭스에서 전성기 보내고 이제 황혼기에 다저스에 왔죠. 근데 정작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을 위해서 베켓을 데려왔는데, 정작 포스트 시즌에서 베켓을 써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베켓이 다저스에 와서 2012년에 왔거든요. 2012년에 베켓이 다저스 이적 후에 평균자책점이 2점대였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는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저스가 6년 연속 서부지구 우승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2014년대 베켓이 한 5경기간 나오고 시즌 접었고요. 수술한다고. 그리고 2014년대는요. 그때 2014년에 노히터 게임 했거든요. 근데 한 8월인가 9월인가 엉덩이 고관절 부상으로 시즌을 접고 결국 그 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어요. 정작 포스트 시즌에서 한 번도 못 써먹었어. 만약에 2013년, 2014년 때요. 베켓이 만약에 건강하게 가을 야구를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클레이튼 커쇼가 2013년하고 2014년 때 4차전에 등판한 일 없었을 거예요. 베켓이 멀쩡했다면. 1차전 커쇼, 2차전 잭 그레인키, 3차전 류현진 나오고 4차전에 베켓. 좌우 좌우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베켓이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도 부상이 많아가지고. 참고로 베켓이 치맥을 좋아했죠. 그래서 레드삭스에서 바비 발렌타인 감독 있을 때 아주 그냥 막장 모드 갈때 그때 막 경기 중에 클럽하우스에서 치맥 시켜 먹었죠. 치맥 먹다 걸렸죠. 그리고 그 시즌에 발렌타인 잘렸죠. 뭐 그렇다고 해요. 잠깐만요. 뭐냐?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 돼가지고 화장 좀 작은 것좀 비우고 올게요. 화장실 작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 노래 좀 듣고 계세요.